안녕하십니까. 유니크 TV의 이성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주제는 누가 고백하는 것이냐입니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은 말을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같습니다. 다르다면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사람들이와 너희는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중요하지만 누가 고백하는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자들은 그저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할 자들이 그저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고백을 갖고는 목숨을 걸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정도의 고백이 전부라면 그들은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배고픔과 채찍과 갇힘과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고백의 수준을 강화시켜야 할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이 있은 후 비로소 주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제자들에게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세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사람들이와 너희는 이라는 용어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이 바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 정도로 생각해서는 목숨을 건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 어떤 상황을 맞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단 한 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에게 목숨이라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